12월 7일 목요일 살아남아있는 사람 이사야 4장 3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. 오늘의 기도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세움을 받아 직무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여 화평을 전하며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사람을 구하게 하옵소서.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처럼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하옵소서. 아멘. 아멘.